돈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좀 기운이 좋아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고요. 잉어가 두 마리 그려진 그림들,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그려진 그림들, 부부 화합이 잘 돼야 돈도 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잉어가 두 마리 그려진 그림도 좋을 것 같고, 사업장? 사업장도 괜찮아요. 사업장도 손님들 오시는 길 계산대 앞에다가 부엉이나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놓아주셔도 괜찮고요. 여러 가지 뭐 더 좋은 게 많겠지만 제 입장으로, 그냥 무속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품들이 제일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. 네. 오늘도 제가 찾아왔습니다. 네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. 썸네일 보고 많이 들어왔거든요. 네. 집안에 두면 돈 들어오는 소품 세 가지. 어떤 게 있을까요? 첫째로 금전수라고 있는데요. 네. 돈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좀 기운이 좋아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고요. 그리고 잉어가 두 마리 그려진 그림들,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그려진 그림들, 왜냐하면 부부 화합을 뜻하거든요. 세 마리도 안 되나요? 세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좋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네. 부부 화합을 뜻하기 때문에, 그래서 부부 화합도 잘 되고 돈도, 부부 화합이 잘 돼야 돈도 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잉어가 두 마리 그려진 그림도 좋을 것 같고. 여기서 포인트 있습니다, 선생님. 색깔. 잉어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을 넣어야 될까요? 잉어의 색은 굳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외부 황금 잉어가 좋니, 뭐 빨간 잉어가 좋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래도 저는 색깔보다는 본인 이제 잉어에 대한 그런 두 마리에 대한 의미,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부엉이가 그려진 그림이나 소품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부엉이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소품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이 들겠죠?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돈나무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사실 돈나무도 많이 키우시긴 하는데 네. 해운목도 많이 키우시거든요. 네. 해운목도 괜찮을까요? 해운목도 괜찮아요. 해운목도 괜찮은데 굳이 소품 세 가지를 정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돈나무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돈나무는 금전수라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기운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나무를 생각했었고, 그리고 잉어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부부 화합이라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. 네, 부부 화합이 잘 돼야 뭐라 돈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사이가 대부분 안 좋으세요.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부부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부부 화합의 의미에서 돈이 잘 들어오게끔 잉어 두 마리가 이상 그려진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부엉이 또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집에 많이 가져다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부엉이도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위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돈나무 위치는 어디에 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? 금전수라는 게 이제 항상 보이는 곳, 특히 뭐 저기 거실 쪽에 있는 나무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놔두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잉어가 그려진 그림은 입구, 현관 입구 들어오는 쪽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부엉이 소품은 항상 TV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TV 근처에 놔두시면 조금이라도 복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노출이 되는 곳에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나라 그런 의미거든요.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이 이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. 이게 일단 뭐 집도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네. 근데 또 사업장. 사업장도 괜찮아요. 네. 사업장도 손님들 오시는 길 계산대 앞에다가 부엉이나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놓아주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장식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. 그리고 잉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부끼리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분들이 많으세요, 보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식당 벽에다 이렇게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돈나무도 마찬가지고 현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주셔도 이렇게 본인의 그런 기운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소품들도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소품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더 좋은 게 많겠지만 제 입장으로, 그냥 무속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품들이 제일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그렇게 소품이라도 한 구비하셔서 집에 재물복이라도 좀 많이 받으셔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